Landing an airplane. Hey, skin tags. Special meeting. About what?제 너덜너덜 핸드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플이 있는데 되게 유용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거 라스트 오더라는 어플이에요. 짠! 이게 뭐냐면 제 동네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서 이제 마감 직전에 곧 폐기될 제품들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올려두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니까 어플 이름대로 라스트 오더로 나가는 제품을 마감 세일 개념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본인이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 본가가 있는 동네를 먼저 확인해봤는데 경기도라 그런지 가게가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제휴된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고 나서 지도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판매 중인 가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색 핀이 뜨는 곳들은 현재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색인 지점들은 아직 상품 준비 중이라고 떠요. 이게 아무래도 마감 세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녁 5시, 7시, 9시 뭐 이렇게 저녁부터 더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는 지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지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킨 피자, 족발, 보쌈, 분식, 야식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1,350원. 이거 마시고 싶다.
6,800원짜리 밀크티가 2,856원. 전 아까 먼저 구경하면서 이게 진짜 산나더라고요. 마카롱을 막 이렇게 딱 절반 가격에 팔아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 싸죠? 그래서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풀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저 같은 자취생들은 식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깝게 벌어질 음식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어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곧 입주할 자취방이 공사가 이제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들렸다가 집 오는 길에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라스트 오더랑 세븐일레븐이랑 제휴를 맺어서 2월 한달 동안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50%에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에서 2,833원에 샀어요. 진짜 싸죠? 엄청 너무 싸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2개는 내일 먹고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불닭볶음면 이렇게 2개 먹을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10만 명이 됐어요. 왕.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선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제 갤러리를 처음부터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제첫 영상 올렸을 때.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는 내렸는데, 그리고 제첫 구독자분. 이거는 구독자 2명일 때. 이렇게 한명한명 올라갈 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캡처를 다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었어요. 이렇게 아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해보고 아 이것도 아니다 이러다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썸네일의 첫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